주먹. 너희들 오전에 다 작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게. 가까이 오세요. 자,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녹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두색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이게 지난번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건 사실 이 정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로 자르는 걸 각도 절단입니다. 이게 원래는 단순히 90도로 자르는 거나 다른 기계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그게 제일 큰 특징은 45도로 자른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제일 맛있을까? 태희야, 어디에 제일 맛있을까? 인테리어 할 때 이 용도가 어디에 제일 맛있을까? 여러분들 몰딩 알죠? 천장에 몰딩. 몰딩은 좀 기하학적이죠. 이게 기역제를 모일 때 45도 자르겠죠. 그런 용도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이겁니다. 자, 먼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락키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이렇게 락키를 하고 이걸 잠궈놔야지 이동하기 편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리는 상태에서 이동이 될까? 다치겠죠. 그래서 항상 다 썼으면 이걸 고정해요. 그리고 이 기계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더 넓은 부재를 자를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이것만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것도 있지만 자른 것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모양이 있습니다. 제끼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더 깊이, 더 얇게 이 버튼을 올립니다. 올라가죠? 다시 내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레이저로 했습니다.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불 좀 꺼줄래요? 저거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자, 지금 여기에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보이나요? 네? 여기에 레이저가 두 줄이 갑니다. 두 줄이 가는 이유가 뭘까? 이 톱날 두께에 따라서 레이저가 양쪽에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거랑 항상 외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정확하게 레이저에 맞게끔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 절단이 그랬죠. 자, 뒤로 보세요. 보이나? 이거 풀면 여기에 화살표가 있어요. 자, 이걸 돌려볼까요? 넘어가죠. 이 용도입니다. 여기 돌아서 보세요. 여기 보면 각도가 표현되죠. 지금 여러분들 2학년 때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탈카 0도에 걸리고, 그리고 이걸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 눌리고 든 상태에서 45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소리 들리죠? 30도 됐으면 라 0도 타.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용도일까요? 걸어놓고
그냥 똑같은 부재를 계속 안 움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풀 때는 이걸 눌리시면 되겠죠.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야? 이게 각도입니다. 각도의 조건. 이 각도를 맞추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부재를 이렇게 잘랐을 때나 반대로 돌리면 똑같이 각도를 맞출 수 있겠죠. 자, 예를 들게요. 자, 긴 부재. 자, 45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액자를 만들고 싶어. 그랬죠? 자, 항상 자를 때는 멈추고. 자, 45도죠. 그럼 내가 이제 이 부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자를까? 예를 들게 하나 샘플로 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홈파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은 하겠죠? 먼저 이건 이쪽으로 맞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럽니다. 어? 나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어서 그리고 맞추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넣을까? 맞죠? 근데 이게 위험하겠죠. 내가 오른손이 아니니까, 왼손이 아니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필 좀 줄래요? 자, 일반적으로 이거 할 때, 자, 일시정지. 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잘라야겠지.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 왼손 넉넉하게 잘라. 그러면 몇몇을 꺼줍니다. 맞아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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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한번 45도 잡아놓고 내가 원하는 각질을 앞뒤로 돌리면서 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사용하는 편한 이렇게 액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가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했으면 항상 용도 걸어놓고 내려놓고 락을 놓고 잠그고 레이저 끄고 끝. 이게 각도 절단기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왜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긴 부재를 자를 때 날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수평 각도 절단기의 모든 설명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 마무리하고 바로 샘플과 채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